자, 여러분은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과 그리고 유혹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통쇼 통쾌한 승리 꼴통쇼 17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그 공통점이 있었던 사람들. 네. 아, 표정 근육인데 표정 근육. 나 지금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감정에 뭐가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미 그 찰스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짰지 않습니까? 네. 이미 150년 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니까 모든 인종들이 어딜 가나 동일하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기쁨도 웃고 화나면 찡그려요. 그때 알았고 심지어는 고등한 동물들도 똑같이 웃고 똑같이 찡그립니다. 아, 이거는 감정이랑 표정이라는 것이 정말 똑같이 움직이는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 진화가 되었구나 네. 라고 해서 감정과 표정은 똑같을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네. 이것이 100년 지나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끝났죠. 네. 사실 표정에는 감정의 꼬리표가 붙어 있고요. 감정은 표정을 또 지배합니다. 똑같아요. 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고 뭐가 뒤도 네. 아니고. 심지어는 최근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우니까 슬퍼지고 웃으니까 기뻐진다는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거꾸로였죠. 뭐. 표정은 단지 감정을 그냥 드러낼 뿐이야. 그렇죠? 원웨이가 아니라 지금은 쌍방향이라는 것이죠.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매모호한 감정이 있나요?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분할 수 있고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것들이에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표정도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표정은 뭔가요? 약간 긍정? 맞습니다. 맞죠? 제가 부정을 보여드리고 한번 볼까요? 전 잘 못하는데 사실은. 부정이 어색한 사람 처음 봤어 나.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죠. 부정은 제가 할게요. 네, 부정. 네, 네, 서로 적합니다. 네, 맞아요. 그냥 긍정만 하세요. 똑같이 표정 또한 긍정과 부정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었고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는 긍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막 제발 입 좀 벌리라고요, 제발. 지금 막 입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미소 분위기 올라가고 전문용어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안 그러셨어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을 표정을 통해 택하고 있는 것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 보다 보니까 또 숙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은 근데 왜 화가 안 나 있는데 난 지금 화가 안 나 있는데 왜 찡그린 표정이나 부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까?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두 가지 근육을 씁니다. 뭘까요? 얼굴 중에서 상, 중, 하 중에 어디 있을까요? 상? 네, 찡그리기 근육을 쓰고요. 또 한 가지 하, 네, 둘을 씁니다. 즉 상하면과 하하면은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쓰도록 우리는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을 때에는 미소 근육만 쓰도록 우리는 진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미소 근육을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표정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활짝 웃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멈추고 한번 찡그려 볼까요? 입을 꽉 다물고 찡그려 보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합니다. 활짝 웃고 동시에 찡그리고 꽉 다물어 보세요.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둘은 불가... 네. 아, 입을 못 다물잖아요. 네, 억지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미소 근육을 쓰는 습관을 갖는다라는 건 부정적인 표정 근육을 쓸 수 없게 만들고 덩달아서 나도 모르게 내 무드의 스위치가 부정이 되기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늘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저는 1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실제로 또 얼굴의 표정 근육, 미소 근육 중에 어느 부분이 올라가야 우리의 뇌가 우리 주인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냐.
그래서 뭐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증가돼 암도 나아지고 사실은 심지어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수명도 깁니다. 네. 최근에 많은 논문들이 쌍둥이들 중에서도요. 네. 수명이 7년 이상 길어요. 인상이 좋은 쌍둥이가. 네. 또 나이 들어 보인 사람들은 실제로 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미소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이기도 하고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어디가 올라가야 우리 뇌가 정말 이 주인님이 좀 행복한가 봐 라고 느낄까?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중간 거죠? 어디일까요? 여기 중간 여기 요거 눈 밑에 여기? 네,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아, 정확한 왜요? 위치가 있어요. 아, 위치가 네, 있어요? 네, 오늘 아마 처음으로 그 위치를 공개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요 부위가 올라가면 아 지금 주인님은 활짝 웃고 있는 상황이야 네. 라고 느껴서 우리 뇌가 깨어납니다. 네. 긍정의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뇌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장도 폐기능도 안정화시키고 모든 좋은 것도 만들어줍니다. 어딜까요? 자, 손가락을 짚어보시고요.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부위죠. 콧망울 옆이에요. 네. 다들 놀래하세요. 왜 여기일까? 많은 분들이 이 광대뼈 아니야? 하시는데 자, 요 부위인 근육은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이 있어요. 네. 즉 수직으로 올려주는 엘리베이터 근육, 미소 근육이 두 가지 여기 있는데 이 근육이 올라가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짝 웃을거나 미소를 지을 때는 해보세요.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네요? 네, 그런데 빵 터지면 그때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올라갔으면 크게 웃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는 사실은 윗 입술을 올려주는 근육을 하거든요. 입을 다물지 않고 벌리게 만들어주고 입술을 들어 올리게 해주고 볼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 이게 올라가면 바로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미소의 스위치예요. 그리고 뇌로 말하면 행복의 스위치인 거죠. 이 스위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드가 켜는 것과 꺼는 것 가운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제가 늘 얘기하는 내내 전 끄지 않을 거거든요. 전 끄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안 꺼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정 습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인들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입 다무는 게 익숙해지고 미간에 힘을 쓰고 찡그리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런 사이에 우리의 미소 근육은 퇴화되어서 알고 있는 노화의 어떤 현상들을 가는 거죠.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단지 작은 습관일 뿐이에요. 누구는 어떠한 이유로 더 일찍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덧니를 가리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턱이 짧아서 힘을 주었거나 치와 교정을 할 때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는 바람에 자꾸 있으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결국 끝났는데도 평생 또 힘을 주고 살아요. 더 강하게.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오고 입 주변에 입꼬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변화가 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계속. 옛날에는. 누가 안 시켰지만 모두가 하는 것처럼 그걸 했었는데 제가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이 심리학 동물의 진화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바꿨죠. 누구나 하는 표정 근육의 습관을 저는 이 아래쪽 입 다물기 근육에서 다시 미소 근육 바꿔버렸어요. 바꾸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물고 있는 게 익숙하죠. 왜? 자기 나이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잘 도와드리면 그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했더니 저는 10년 동안 계속 근육이 지금도 발달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인상치료반, 저희 병원이 이제 이것들을 인상치료, 인상클리닉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하신 분들이 해가 갈수록 더 젊어지세요. 근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조직은 노화가 되면 다 늙습니다. 얼굴은 조직이 4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맨 바깥에 피부가 있죠? 피부?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그 아래 뭐가 있죠? 근육이 있어요. 그 밑에 뼈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뼈가 죽는 걸 막을 길이 없고요. 피부가 얇아지면 막을 길이 없어요. 지방은 많아지면 아래만 많아지죠? 여긴 다 빠지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렇습니다. 근육도 퇴화가 됩니다. 하지만 90살 먹은 바디빌더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근육은 노력하면 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제 노력과 의지만으로
퇴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 중안면 근육을 다시 살려냈어요. 키우고 있고 지금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 중에서 볼이 늘어지는 거 있죠? 예. 이게 다 얼굴에 있는 근육층이 퇴화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한쪽이 마비되시면 뚝 떨어지죠? 네, 한쪽은 정상 올라가 있죠? 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겠습니까? 지방 때문이 아니에요. 근육 때문이에요. 근육의 긴장도가 있냐 없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겪습니다. 이게 꺼지기도 하고요. 늘어지는 거. 우리가 아무리 뭐 레이저하고 뭐 해서 올리려고 애써봐야 불과 몇 미리가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소 근육, 이거는 2cm, 3cm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때문에 제가 노화 치료할 때, 노화를 치료할 때 근육을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노화 현상들 중에 표정 근육이 거의 70% 이상을 관여해요. 이거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병원에 노화를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여유가 웬만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치료예요. 하지만 이 근육에 대한 비밀은 아이들이 일찍 알면 애들은 안 나빠집니다. 20대 여러분들 일찍부터 알면 안 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그 근육을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으니까 퇴화만 안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리려고 제가 뭐 책 같은 부분이 습관을 진료실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킨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도 제가 이 근육에 대한 강의를 한 10년째 했어요. 이사들한테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이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책을 썼던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한참 공부하시고 이해하셔야 따라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은 노화치료만을 하고 있는 병원인데 저희 치료의 가장 베이스는 표정근육을 재활치료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재활치료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나도 모르게 살면서 퇴화시켜버렸던 이 근육, 퇴화된 만큼 그만큼 강화된 하안면 입다물기, 위에 찡그리기 근육들, 이 힘을 빼는 거죠. 이걸 빼고 이걸 키우는 것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단, 근육이라는 것이 내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의식을 하려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몇 달 걸리죠. 내가 아무리 복근 만들려고 해도 두 달 만에 안 됩니다. 3개월, 6달 정도 걸리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정도의 인내심이 없어요. 잘 누가 안 도와주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많은 팁들을 가지고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알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막 조급증 있잖아요. 막 째가지고 빨리 효과가 그냥 정말 난 내일 당장 10살 까야 된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정말 지금 환자도 엄청 많으시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설득시키고 이렇게 만들까지는 사실은 인내력과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있죠. 이유가 있죠. 처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일단은 저는 의사가 된 이후에 이제 노화 치료하다 보니까 더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었고 예쁜들한테 그리고 칼을 쓰지 않는 시술 또 수면마취를 안 하면 사실 칼 안 쓰고 수면마취 안 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많이 하는 레이저 뭐 알고 있는 보톡스 뭐 필러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밖에 못 할 것 같죠. 저는 지금 사실은 아주 많은 수술을 합니다. 저는 수술하는 의사고요. 지금도 저는 칼을 쓰지 않다 보니 수술을 해요. 뭐 윤곽술도 하고 눈밑지방도 빼고 심지어는 바디 노화도 다 치료합니다. 하지만 다 깨워놓고 치료합니다. 환자와 편하게 대화하면서 해요. 물론 어렵죠. 저도 가능할 줄 몰랐지만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려면 아주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을 배려해줘야 되고 저는 환자분과 대화도 해야 되면서 수술도 해야 돼요. 게다가 안 아프게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어렵죠.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 길을 걸어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제가 누구한테 말해도 이 시술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병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병원은 교육병원이고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와서 보도록 하고 있고요. 뭐 이 중에도 저한테 교육받는 분이 한 분 와 계신데 지금 보니까 봤더니 네 하고 그걸 하고 있면서 눈으로 봐야지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사들조차도 수술을 어떻게 깨워놓고 해?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재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때문에 그렇죠. 수면마취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환자분들도 그걸 어떻게 깨워놓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면 너무 신기하죠. 다 신기하는데 지금 시술을 얘기할 건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표정 습관이었고 이것까지 치료하려고 저는 이제 집중하여 그게 한 거의 8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결국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해서 그것이 인상치료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들을 치료도 하지만 많은 병원에 오지 않는 많은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연이 있었어요. 더 큰 사연이.